애플 공홈에서 에어팟4의 공식 출시 일정이 전해지면서 에어팟4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처음으로 오픈형 에어팟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면서 그동안 웨이도형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어팟4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재미있는 점은 역설적으로 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에어팟 프로 3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에어팟 프로 3의 핵심 기능 한 가지는 에어팟 프로 2에 탑재되었던 노이즈 캔슬링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되는 소식에서 에어팟 프로 3는 더욱 놀라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가 완전히 재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2가 전작에서는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반면 에어팟 프로 3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에어팟 4처럼 기존의 페어링 버튼 대신 터치 페어링 방식과 LED 상태 표시 등을 완전히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뉴트칩 탑재로 UWB 나의 찾기 성능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3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애플의 새로운 H3 칩의 탑재입니다. 애플의 이 새로운 음향기기 전용 프로세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기능 향상이고 이와 더불어 적응형 듣기와 외부음 듣기 기능 모두 비약적인 향상을 갖고 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더욱 향상된 오디오 품질 및 사운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파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밋밋했던 음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건강 기능의 추가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이벤트에서 출시된 지 2년이나 지난 에어팟 프로 2의 새로운 귀 건강 기능을 소개하였고 최근에는 FDA로부터 의료기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특허 중 하나였던 심박수 감지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강 센서와 함께 체온 측정 센서가 이번에 탑재될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체온 측정 센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3는 내년 3월 출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소문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을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애플은 비츠 라이너 파워 비츠 프로 2의 출시 또한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오타니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그 관심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애플의 이어폰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라인업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